아야 저렇게 컸구나. 어야 뭐야? 웬 청년? 아 옆에 정혁이구나. 아 정혁 씨. 예. 아 준수가 이렇게 컸어요. 와 진짜 컸다. 와, 야 준수야. 야 너. 어 나보다 더 크네. 반가워요. 일단 야. 일단 새우 삼촌은 뭐 따라 잡았고. 어 훌쩍 넘겼고 와. 전 국민이 애정으로 키운 국민 조카 이준수 군입니다. 아. 야, 아 이젠 청소년이구나. 눈치 수치하거든요. 남은 찍는 거야? 아니야, 아빠 찍는 거야. 왜? 안녕, 이거. 만졌어? 응? 만졌어? 응. 안녕하세요. 이종혁 아들 이준수예요. 이종혁 아들 이준수예요. 아. 그 아빠 어디 갈 때 몇 살 때였죠 우리 준수 군이? 일곱 살이요. 야 벌써 열다섯 살이 됐어요? 네. 아 진짜요? 07년생이요. 어 근데 준수 군의 키가 꽤 크네요. 네. 지금 거의 한 170 된 것 같은데 아닌가? 170 넘어요. 넘어요? 와 한번 서볼 수 있어요? 중이잖아요. 응. 야. 어 너무 부럽다. 나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삼촌. 어 조셉 어디 데리고 다녀도 되겠어요 준수. 아 조셉 어디 데리고 다녀도 되겠어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준수 군? 요즘 유튜브?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저 우리 준수 군이 우리 그 유키즈의 BTS가 출연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겼어요. 네. 우와 BTS. 아 진짜. 그냥. 여기 10준 10준수로 해가지고. 아 근데 여기에 갑자기 댓글 왜 남긴 거예요? 신기했어요. 뭐가요? BTS가 출연한 거? 아 우리 그 유키즈에? 네. 아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네. 준수 군이 유키즈에 나온 게 유재석 삼촌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유키즈에 출연한 이유가? 유재석 씨를 그 유튜브 이광수 놀리는 짤? 예예예. 예. 그거 너무 재밌어갖고. 아 그거 보다가? 응. 아 그래서 저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응. 아 아빠 어디가 할 때가 좀 생각이 납니까 기억이? 유튜브 볼 때 계속 알고리즘 예. 떠갖고 보긴 봐요. 아 보긴 봐요? 네. 그걸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까? 그걸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기억을 잘 못하는구나. 그리고 시험도 잘 못 봐요. 네? 시험도 잘 못 봐요. 시험도 잘 못 보다니요? 왜요? 기억 못 해갖고. 아. 맞아. 아, 이거. 아, 내가 그냥 그것만 기억 못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저기, 민수 삼촌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준 필통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네. 어, 그, 야. 예전에 나왔던 분홍 색깔 필통. 네. 필통 골라봐, 필통. 자. 이거. 야, 이거 키티인데? 키티는 좋아해. 너 키티 좋아해? 근데 지금은 못 써요. 왜요? 그게 가죽이 계속 나가. 아 이제 해져가지고. 아. 야, 피 났다. 어, 네. 한번 대봐. 아니 그저 유튜브도 뭐 요즘 최근에 시작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두 영상을 올렸는데 아빠가 홍보해 줄까? 라고 해서 어 홍보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 수가 처음에 몇 명이었는데요? 3명이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15만 2천 명. 야. 근데 거기 그 이름이 그 이준수잖아요. 네. 근데 그 채널명은 십준수예요. 네. 그게 그 예전 그 글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아빠 어디 갈 때 그 잘못 쓴 거죠? 네. 그 화분이 동그란 모양이잖아. 어. 그 화분 모양대로 딱 빠지는 거지. 어 이. 준 수
잘했어. 내가 꾸준해. 아, 아빠 너 날짜 같은 거 쓰자. 바람이 차. 아무야, 잘 자라고 좀 끼쳐. 너나 그래라, 너나. 너만의 닉네임? 그렇지. 아, 그렇지. 어떤 콘텐츠들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냥 요리? 요리하고 먹방? 준수가 또 칼질을 너무 잘한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칼질을 해가지고. 네. 김치 볶음밥 요리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맛이요?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아니 뭐 준수 군만의 어떤 그 김치 볶음밥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 백종원 따라한 거예요. 백종원. 나 갑자기 백종원 씨. 백종원 우리 그 대표님이요? 네. 오늘은 요리 김치 볶음밥 요렇게 잡더라고요. 요렇게. 다시 태어나면은 혹시 준수는 태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전 형이요. 아, 탁수 씨로? 왜요? 컴퓨터를 독차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형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탁수 씨가 동생이잖아요. 네. 뭐라고 하고 싶어요? 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 그게 있어요. 있어, 이게. 미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 네. 준수 군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힘내. 이겨내자. 이겨내자. 화이팅. 힘내, 이겨내자, 화이팅. 화이팅. 왜? 정혁 씨 왜 웃었어요? 왜? 왜요? 너무 반말이어가지고. 아니, 나는 어떤 때 가족이 불현듯 떠오르나요? 시험 때요. 왜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지금 쫓기고 있는데. 이 지금 성적표에 쫓기고 있어, 지금. 어? 예? 지금 성적표 때문에 고민이 많죠? 네. 밤에 잠도 잘 안 오겠는데, 지금? 잠은 잘 와요. 아, 그것도 고민이다, 맞죠? 아,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잠이 잘 오니까. 아, 그래요. 혹시 오늘 뭐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너희도 이제부터 공부 시작해. 할 거예요, 준수도? 네. 아, 진짜? 네. 60점 이상으로. 60점 이상.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65점. 보통 이러면 70점 나오는데, 좋다. 아, 그럼요. 내 페이스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요 다음 거는 60점 넘는 거로. 정혁 씨 왜요? 등목 왜 잡으셨어요? 네? 왜 등목 왜 잡으셨어요? 아, 그냥 뭐. 열심히 해. 예. 아버지가 쿨해요. 아버지가. 뭐 이제 곧 성적표가 나오지만 우리 또 어머님께 네. 예, 우리 또 한마디 좀 하세요. 엄마 너무 화내지는 마. 다음 시험엔 60점 넘을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해. 아, 그리고 탁수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네. 아, 형 대학 잘 가. 대학 잘 가. 오늘 빨리 가란 얘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기숙사 가. 네, 빨리 기숙사 가. 아빠,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응, 사랑해. 준수야, 지금도 너무 건강하지만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자라라. 그런 말은 뭐 모든 어른들이 하는 거고 항상 우리끼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정말 깔깔대며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꼭 60점 넘길 바래. 화이팅. 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나가 좋은가 뭔가 왜 때문에 그래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전국을 유노아리하게 만들었던 국민 랜선 조카 우리 유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6살 된 유노입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죠? 8살? 9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벌써 8-9년의 시간이 지났어. 네. 중3. 네. 야, 지금 중3. 아니 그 저기 지금 키가 유노 군이 꽤 큰데요, 지금요? 지금 키가 아빠보다는 커요. 아빠보다 좀 커졌어요. 네, 아빠는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유노 씨가? 어제 쟀는데 70
72.7. 아, 72.7. 야, 지금 73 바라보네. 아니 요즘도 유로군 많이 알아보시지 않으세요? 지나가고 이러면? 많이 컸다고는 다들 얘기를 해주시고, 하세요. 네. 아빠보다 잘생겼다고 얘기해주시고. 근데 저도 뭐 아빠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아빠보다. 그 저 준수 군도 저 유퀴즈에 나왔었어요. 네, 네, 알고 방송 있어요. 봤어요? 아, 네, 네 번은 본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때 점수가 너무 궁금했다고. 아, 예, 네, 네, 네. 그 따로 알려드렸는데. 예, 맞아, 맞아요. 저희들은 들었죠. 살짝만 써줄 수 있어요? 살짝만 느낌만? 느낌만? 그러면 제일 잘 본 거하고 제일 못 본 거. 아, 오케이. 제일 잘 본 게? 잘 본 게? 그럼 못 본 거는? 집안 분위기 뭐 조금 안 좋긴 하겠는데. 아, 지금 몰래 알 수 있나? 아, 저희가 뭐 얘기 드릴 수 있죠? 네, 아주, 네. 뭐 생각보다 나쁘다. 요즘에도 아빠 어디가를 봐요? 네. 아, 보면 좀 어때요? 그 기억이 잘 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나고. 아, 하나도 안 나. 그래요? 진짜 인상적인 장면들 한 다여섯 개? 예. 네, 그 해본. 와, 여덟 살 때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네, 안 나요. 이게 TV로 나가는 건 줄도 몰랐고. 네, 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네. 저는 아빠랑 친해지기 위해서 나간 거였는데. 예. 네. 아빠 어디가 첫날에 뭐 여러 번 있었긴 했는데 아빠랑 단 둘이 잔 적이 그때가 거의 한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울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엄마랑만 계속 같이 자다가 이제 그때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랑 잔 거니까 아빠지만 모르는 사람이랑 거의 자. 아, 근데 진짜 과장 1도 없이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긴 하지만 거의 이렇게 둘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정말. 아빠 어디가 같이 할래? 그래서 어땠어요? 싫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아빠랑 안 친했거든요. 근데 아빠랑 같이 가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싫었어요. 네. 아빠가 일단 정말 바빴어요. 또 아티스트이시다 보니까 불규칙하잖아요.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입장에서는 막 둘이 같이 있는 그냥 그 모습만 보는 게 정말 소원이었을 정도로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는 사실은 조금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거의 밤에는 항상 울면서 전화 왔었어요. 잠자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울고 그게 좀 이렇게 펄펄 올라왔던 것 같아요. 되게 아빠는 그때 바쁘면서도 저한테 되게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잘해준 것 같아요. 아마 아빠 어디가가 아니었으면은 조금 더 늦게 돼서 아빠를 좀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최근에도 좀 이렇게 가족끼리라도 모임을 갖거나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준수 가족이랑 제일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뭐 한 달 전에도 만났다고? 네, 맞습니다. 만나서 뭐 했어요? 게임 같이 하고, 네. 컴퓨터 게임. 짜파구리 먹었습니다. 아, 또 짜파구리 먹었어요? 네, 준수가 해줘가지고. 아, 준수 어떻게 저기 짜파구리 잘 끓이던가요? 네, 장난 아니던데. 아,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게 준수를 만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동생인데도 키가 쭉쭉 커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짜증나는 게 네. 그러니까 항상 비슷하다가 또 제가 좀 컸다가 또 비슷했다가 하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한 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준수가 더 컸어요? 네, 준수가 더 컸어요. 아. 지금 한 76, 77? 와.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가 뭐. 180이었으면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을 때니까. 아니 윤호 군이 요즘 공부 욕심이 엄청나다고. 예전에는 게임을 하루 종일 했는데 요즘은 공부를 하루 종일 한다고. 정확히 그때 한 2, 3년 전까지는 게임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갑자기?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는 좀 뒤처진 것 같고 좀 한심해가지고. 야, 이렇게 스스로 느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참 이거 와 쉽지 않은데. 성적이 평균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95? 진짜? 이 막 1등, 2등 막 그런 건 아니고.
야, 평균 95면은 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그 윤호 군의 꿈은 뭡니까? 꿈은 솔직히 아직 없어요. 하고 싶은 건 솔직히 없고. 얼마 전에 광고 찍은 거 있지 않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 지금 그런 행보가 윤호 군의 그런 행보가 연예계 쪽도 약간 내가 진출해볼 의향이 있다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 네. 어, 진짜? 네. 어, 어, 우리 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아, 엄청 관심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요? 그럼 장르가 예를 들면 우리 쪽도 뭐 다양한 계열이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예능 쪽, 뭐 예능 파트 있고 뭐 가수 쪽, 배우 쪽, 뭐 배우 쪽, 뭐 어디? 예능? 아, 예능 쪽. 근데 그것도 제가 그만한 유지성님처럼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꿈을 찾으려고 또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건 또 학생인데 신분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야. 윤호 군이 그 부모님을 대한 온도 차가 극과 극이라고 저기 좀 보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엄마와의 문자 내용입니다. 자 윤호 씨가 보내요. 엄마 I love you. 저 답 좀 I love you 해줬는데 답 좀 줄래요 엄마? 그럼 엄마 그러면서 답 좀 이렇게 답 좀 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사랑합니다. 아, 이게 이제 엄마와의. 근데 아빠 한번 볼게요. 자 아빠입니다. 자 아빠가 네.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엄마한테는 문자고 아빠 전화는 안 받고 실망이다. 미안해. 아빠는 뭐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늘리고 가겠지.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제 할머니 집에 있는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질투하는 건 조금 그냥 난 이러다 늘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는 이것보다 좀 더 띠꺼워요. 아빠가? 아니 아, 제가요. 아 본인이. 아 좀 더 띠꺼워요? 네. 이게 온도차가 굉장히 뜨겁고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굉장히 차가워요. 네. 이걸 좀 해명을 하면은 이거는 일단은 몇 년 전이라서 지금은 또 아빠랑 더 친해졌고 지금은 좀 더 예. 아 근데 아빠가 너무 웃기네요. 아빠는 뭐 그냥 일만 하다 그냥 이렇게 늙어가겠지. 저는 이제 이건 너무 제 감수성 그걸 빠져드는 것 같은데 가끔 나는 내가 이렇게 보던 우리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그 어린 시절에 진짜 너무 좀 조금 감정적이었나요? 아, 감성적. 아, 감정적이야. 이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공부해요. 윤우 씨. 그때 아,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와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빠는 카카오톡으로 뭐예요? 배달 좀 받아줘. 아 정말. 아빠 옷 벗고 있으니까 배달 좀 받아줘. 아빠 옷 벗고 있으니까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알뿐이야 알뿐이야 너리 알뿐이야 누가 보면 네 노래인지 알겠어. 자기야! 우리가 예? 엄청 불렀어요. 아,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아버지가.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아버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윤호 군이 아들이고 네. 아빠는 아빠잖아요. 네. 그럼 반대 상황이라면? 저 똑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배달. 진짜 시켜보고 싶어요, 아빠 한 번만. 민수라 부를 거 아니야? 아, 민수, 민수라 부르죠. 민수야 보내고 배달 좀 받아줘. 왜, 왜, 왜? 이제 왜 하면은 나 지금 옷 안 입고 있어. 아, 아빠, 난데 지금은 아빠를 정말 1순위로, 아, 0순위로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